아가사가 이제 추가 아이템을 팔죠. 오, 이렇게 파는구나. 이거만 살까? 희귀만 살까? 한번 의뢰해서 받는 게 얼마죠? 아, 여기 나오구나. 완료 보상 30개. 10개 하면 300점이거든요? 300점. 새로 고침해서 2단계를 봅시다. 2단계는 37점이고요. 3단계는 얼마려나? 45점 되려나? 평균 잡아서 한 310점, 20점 정도 되지 않을까? 2단계 이런 건 사실 좀 하기 힘드니까. 300에서 한 310, 320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. 무기 성장석이랑 진기한 축복 주문이. 요거에다가 희귀한 방어구 성장석 두개 하면 딱 300원이거든. 여기다가 희귀한 장신구 성장석까지 하면 350원이야. 좀 오바되죠.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뭐 계산을 좀 하셔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진기한 축복 주문이가 아무래도 에픽템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요거에서 좀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좀 하셔야겠죠. 지금 당장 다들 뭐좀 모인 게 있을 거야, 의뢰주화가. 맨날 요거 저는 우수한이랑 희귀한 다섯 썼거든요. 6종 다섯 썼는데, 이렇게 사고도 2500점이 지금 남아있긴 한데요. 이제는 남지 않을 겁니다. 매일 축복 주머니를 이제 사다 보면은,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낼 거라고. 나는 당장은 성장석을 좀 사면서 보다가, 아, 미스틱키도 사야 되잖아. 아, 그러니까 내가 활동 점수 이런 걸좀 생각을 한다. 그리고 이거 나오는 게 보상이 나쁘지 않거든요, 미스틱키가. 요거 두 개를 포기하고 요거 하나라든가, 아니면 뭐셋 중에 하나는, 아, 두 개는 포기해야겠네, 평균적으로 봤을 때. 자, 그리고 요거를 좀 봅시다. 1. 열 번째 추가됐습니다. 자, 광란의 칼춤 저항군 이벤트 보상으로 획득하는데, 자, 기본 피해에 최대 190%네요. 요거는 퍼센티지가 올라가네, 단검은. 연속으로 7회까지 공격하며 반경 3m에 대해 다른 적 있으면 공격을 분산합니다. 190 곱하기 7 하니까 진짜 한 1400%. 궁극기네요, 궁극기. 재사용은 40초. 제가 쿨감이 좀 달려있어가지고 한 45초짜리인 것 같습니다. 석궁 같은 경우에는 이동속도 감소, 세하 효과. 예전에 있던 그대로네. 요건 이제 내 공속이 증가하고 상대 공속 같고 뭐 이런 거죠. 상대 이속 감소하고 세하 효과라서 그거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대포착이랑. 껌 가볼까요? 양손껌. 양손껌도 그대로네. 반두대탈날. 넘어짐 또는 충격 대상에게는 기본 피해에 897% 플러스 104. 거기다가 퍼센티지가 최대 1066%까지 나올 수 있네요. 근데 꿀은 27초. 그리고 강타가 강타적 중 240인데 최대 288까지 증가하고. 이게 궁금했거든. 안타가 남은 재사용 시간 15% 감소하네요. 아, 이거는 좀 아쉬운데. 전체 스킬의 재사용 시간 감소면 진짜 좋았을 텐데. 안궁은 요거 재사용, 야, 바뀌었네. 폭전속결이네. 좋습니다.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60초로 감소가 되고. 좋네. 한번더 쓰는 거죠, 이거. 다른 것도 바뀐 건 없겠다. 지팡이는 메테오 스트라이크일 거고. 그렇고요. 마법봉은 레이저, 재앙의 강선. 하고 똑같고. 단검은 뭐지? 필승의 기회. 대상에게 기본 피해 615 플러스 41%만큼 피해. 한번더쓸수 있습니다. 반경 10m 내 세약 대상이 있다면 한번더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한 명당 5% 증가합니다.